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14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은 키우 인근 푸샤보디차에는 소방서를 폭격을 통해 파괴했다고 합니다. 하르키우에서 많은 폭격이 있었습니다. 공원에 폭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소방대는 불을 끄고 있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입니다. 러시아 보급선을 향한 우크라이나군의 MLRS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지움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는 이곳에 몰래 잠입하여 러시아의 주요 보급로 역할을 하는 다리를 폭파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의 대공세가 좀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린카 지역에서 친러 반군이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린카에서는 치열한 교전이 발생 중입니다. 러시아는 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돈바스 지역에서 3,000명이나 되는 우크라이나군이 항복을 했다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마리우폴의 모습입니다. 시내는 잿빛 도시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러시아군은 마지막 남은 마리우폴의 항전지인 마리우폴 공업지대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조프스탈 공장에서의 전투 영상입니다. 탱크와 장갑차 한 대가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크림반도에 위치한 러시아군 탄약고를 공격하였습니다.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카모프 52 공격 헬기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포병 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보낼 물품을 공개했습니다. 155mm 곡사포 8문과 4만 발의 포탄, 500개의 제블린 대전차기, M113 장갑차 200대, 밀리칩스 기 11대, 화학, 생물, 핵 보호장비 세트, 방탄복과 헬멧 3만 세트 등입니다. 타스통신은 3차 대전이 이미 진행 중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전 러시아 대통령인 메드베데프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을 하면 러시아가 발트 연안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대러 제재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미국 동맹국의 러시아 수입이 오히려 증가한 모습입니다. 이로 인하여 러시아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로 인하여 러시아가 20년 만에 인플레이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은 대러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콜롬비아는 러시아산 원자재를 쓰는 대신에 자국의 원자재를 쓸 것을 권유했습니다. 호주는 러시아 원자재 기업, 군수 기업 10곳에 대하여 추가 제재를 실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때 T-86 전차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적 무기 체계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해서 상당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